그래서 서로 압박을 해주고요. 아주 좋은 상황이야. 어? 아씨, 모르고 미니어쳤어. 역시 첫 판에 영향은 커. 자, 일단 그래브 빠졌기 때문에 압박을 좀 해야겠죠. 아. 이레벨은 이로 찍어주고. 이제 결판 내 볼까? 이제는 계속. 노력은 인정해 주지. 이 부메랑은 웬만하면 안 맞아주는 게 좋아. 상당히 아파. 부메랑, 튕기는 부메랑이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맞아주는 게 좋아. 이렇게. 아니, 이 서포시 붙으면 안 돼. 캐틀로 루시아는 상대? 거리 유지 잘하면서 더 잘 깔아야겠지? 좋아요. 자, 이렇게 헤드샷을 좀 경제를 해주고 피해주고. 이럴 때 서포시 해야 될 점이 좀 압박을 해줘야 되고, 그래이 빠졌기 때문에. 3레벨 덫 하나 더 찍어주고. 지금 더 깔지 맙시다. 더 깔면 11가 마나 실드로 맞기 때문에. 제가 라인을 땡기는 것도 나쁘잖아. 케이틀린은 CS만 잘 파밍하면 좋아요. 먹어. 먹어. 이럴 때 좀 아파. 노력은 인정해. 안 되지. 살짝 살려주고. 플래시랑 힐 빠졌어. 제이드 플래시 힐 빠졌고. 자, 이제 천천히 가봅니다. 피해주고 견제. 이가 헤드샷이 있으니까 질계산만 잘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요. 방금은 이를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잡았죠? 좋았어. 그러고 집 가면 될 거야. 아니, 나 여기 대기해보자. 여기 블리츠 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실비로 막는다던가. 아니, 뭐 하세요? 아, CS 왜 이렇게 놓치냐? 아니, 그라스 이상해. 그라스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 이거 이러면 갱올 텐데. 아, 우리 갱재형님. 아, 이도하기는 갱유미게 스티커 3개 별풍선 1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 또 스트링들 진짜 또 오늘 쉬는 날이라고 미쳤어. W 3만은 Q 계약 값 당연하죠. 아니, 이상해. 아, 야, 너네 빠져. 아니, 얘네 이상해. 아씨. 아니, 그라우스야, 너 지금 레벨을 봐. 말이 되냐.
인간은 없고 악당은 망. 자, 사거리 계속 하면서 블리츠 그랜마나 없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 넣어줍니다. 이거 불암 해한테 쳐줘야지. 적 위치 확인. 빨리 밀어야 돼. 난 좀 잘못 민 것 같긴 한데. 이거 시참이야, 시참. 근데 방금은 내가 왜 분말 안 썼냐면 시비르가 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쁘지 않았지. 이제 여기서 대검을 간 다음에 누난을 가는 게 좋겠지. 마우스? 마우스는 근데 자기한테 맞는 거 쓰는 게 좋아요. 뭐가 좋다 할 게 아니라 자기한테 좋은 마우스.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아 맞다, 스폰 켜야지. 어? 뭐야? 아씨 잠깐만. 이거 배너가 지금 가상화면 없어가지고. 빼 미녀 너무 많아. 미녀 많을 땐 좀 사려야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난 추격전이 좋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이상해? 그라가스 이상해. 진짜 완전 이상해. 스킬을 맞출 줄 몰라. 그라가스 할 줄 몰라. 블리츠를 까야지. 브라움이랑 지금 그라가스가 이상한데 어쩔 수 없어. 못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일단 바텀 좀 아빠 빠르게 해주죠. 어찌됐건 타워를 빨리 까야 돼. 모자 맛을 보시네. 얘는 근데 왜 이렇게 레벨이 낮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카운터 자시고. 너는 절대 그럴 리 없죠.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어? 좋아요. 일단 여러분들 블리츠 그랩이 빠지면 블리츠를 할 수 있거든. 아 뭐야 왜 이렇게 세? 아씨 완전 세네. 너무 세다. 뭔가 크리가 아니라 뭔가 많이 세네.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냥 이거 열광 딜이 은근 세.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 내가 킬 땄으니까. 잠깐만 새 폴더에서 어디지? 이거. 아 우리 스티커 1-1은 갱염에게 감사합니다. 이건가? 난 추격전이 좋다. 이거 바뀌는 거 맞나? 아 바탕화면 정리해가지고 잠깐만 나 이거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 끝나고 로고 정리 내가 뭐 바탕화면 깔끔하게 정리했거든. 없어서 다 타야 돼.
아, 고마워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저 베인, 저 시청자 진짜 저런 애들 진짜 문제 있어요. 무슨 다리우스 카운터라고 지들이 손이 카운터인데. 어? 그쵸? 없네. 집었네. 다행히. 지들 손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난 추격전이 좋더라. 너 먹어. 나 안 먹어도 돼. 너네 많이 먹고 세례. 좋아요. 마나 실드 씹어라. 이제 결판 나니까 노력은 인정해. 먹어 죽고. 조사해 보도록 하죠. 아씨. 한 대 아깝다. 네. 우리 정글 베인이랑 진짜 걔네 진짜 지린다. 아니야, 그래도 템 잘 떠가지고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 너무 포기하지 마요. 아직 진 거 아니야. 뭐 팀이 못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캐리할 생각해야지. 일단 브라움이 시야 좀 잘 먹어줬으면 좋겠다. 미드에서 쓸데없이 그러지 말고 제발 시야 좀 먹었으면 좋겠어. 시야 좀 먹어. 쓸데없이 미드 가서 CS 먹지 말고. 이 일에 적합한 무장이 없죠. 아, 시야 먹으라니까 집 가고 있네. 아니, 붙어지던가. 바텀을 밀 때는 여러분 좀 그렇게 좋거든요. 정의의 장소를 만나보시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여러분들 신발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애들이 아니다. 신발 가지 말고 딜로 조지자. 딜이 좀 약해. 와우. 야, 아지르가 그나마 사람이야. 우와. 절대 그럴 리 없죠. 수색할 시간이군요. 진짜 내가 진짜 뭐 탑 다리우스가 메인 카운터라고 극한 애들 보면 페이커야. 지들이 그런 거는 봐줄 필요 없어. 아군이 다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템이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드에서 한 턴 막았잖아. 한 턴 막았으면 여러분들 라인 한 번 더 밀어주고 올라가주는 게 좋아. 그럼 이제 상대방 CS 손실을 입거든? 결과적으로 완전 좋은 상황이었어. 이제 한번 버텨준 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11호 오니까 더 털게. 알았다. 힐인데?
죽는 게. 어, 오토 같긴 한데 빠져야겠다. 아, 힐 없었으면 잡았는데. 아깝다. 한 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살아야 돼요. 작골 먹고 있자. 아, 이거 2가 옛날보다 길었으면, 2 한 다음 Q 맞았으면 잡았는데, 확실히 많이 짧아졌어. 일단 탑을 가면 좀 망할 것 같고. 아, 이거는, 공속신 아니다. 신속신 가자. 신속신 가서, 카이팅을 열심히 해보자, 얘들. 이렇게 시비르가 좋은 이유가, 괜히 각성해서 뭐라 했더니. 엄마 했을 때 담배 안 피웠어. 일단은 레드 먹어주고, 시비르가 너무 좋은 게 라인 킬러가 너무 좋아. 내가 바텀에 있어야 될 시간이 오래 있어. 얘 봐봐, 라인 밀고 올라가잖아. 나는 라인 클리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많이 느려. 시비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저런 이유야. 합류사 주빠 안녕. 난 여기서 한 라인 더 밀어야지. 시비르 가둘라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면 지금 위에서 다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밀다가 남은 거 바텀 계속 밀어도 될 것 같아. 파괴되었습니다. 자, 더 털게. 아, 아트 중단. 11호 루나는 안 좋죠. 루나보다는 인피 스태틱 아니면 이제 유령 무기가 낫지. 이거는 살겠다. 케이튼이 고속보다는 루난이 좋은 게, 이거 루난에서 하면 이제 치명타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가는 거야. 치명타, 아니 치명타가 아니라 헤드샷 효과. 이게 두 명이, 옆에 두 명이 있으면 이제 세발 효과를 얻기 때문에. 아, 야, 베인 너무 싫다. 아, 그냥 저런 챔피언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유닛 걸어봐. 야, 그라가스야, 니가 유닛 걸면 잡을 수 있어. 케이틀린 더시 수성이 좋아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드리는 게 좋을 거예요. 가자, 가자. 왜 쫄아? 아, 죽었다. 맛있어. 와우! 바지르가 제일 맘에 들어. 11회는 고속연사포는 별로. 성탱해제님 스틱한 게 고마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정글을 좀 먹어주는 정글 먹어주면서 너 먹어. 나는 작골 먹으면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게이트를 할 때 여러분도 웬만하면 안 뜨는 것도 좋아. 얘도 크리만 잘 뜨면 나쁘진 않은 템이야. 템이 나왔을 때네. 그러니까 너무 쪼내시게 플레이는 안 했으면 좋겠어. 얘도 강한 팀이에요. 크리 잘 뜨면 다른 원딜한테 기량이 안 밀려. 딜량도 안 밀리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피 가고. 자, 템을 봅시다. 자, 근데 상대방이 방템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또 이것도 근데 그닥 방템이 좋은 게 아니야. 방템이 두 개 이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공속템을 하나 더 올려도 되지. 공속템을 하나 더 올려도 되겠지. 왜냐하면 이제 방템 한 개는 그냥 딜템을 올려도 커버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쫄지 말고. 템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저 캐릭터 잘 못한다고요? 형님보단 잘할걸요. 아, 뭐야. 왜 여기 있어, 판테온. 아, 뭐야! 아씨. 나 판테온 여기 오는 줄 몰랐어. 아씨. 뭐냐. 일단 수분을 갑시다. 제가 실수했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판테온이 없는 줄 알았지. 판테온 있었으면 저렇게 안 했지. 미안해. 아, 근데 솔직히 요즘 본캐 내가 실력 때문에 떨어졌다 생각하는 애들은 진짜 리플레이 다시 보고 와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내가 케인 애를 보면 안다. 좋아요. 아, 보면 알아. 아무 말 안 할게. 용 먹을 수 있어. 용을 너무 안 먹는다. 저를 잘 깔아주는 게 좋겠지. 여기다가 더 깔면 상대방 들어와. 자, 이러고 바텀 밀면서 바텀 아빠. 피가 없으니까. 아, 난 팬덴보다는 이런 효과 있는 템이 좋더라고. 케이틀한테 좋은 효과템. 또 쓸데없이 산다. 또 쓸데없이. 아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붙으면 되는데. 수색할 시간이군.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시야가 없어. 잡았다. 이래서 케이틀린과 왕한테템은 참 좋아요, 조합이. 저는 이런 식으로 깔아주고. 뇌진탕 걸린 자리에다가 덫을 깔아주면 무조건 받거든. 그니까 그거는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덫을 잘 깔아놔야 돼, 항상.
캠프 서 있는 곳. 그러니까 뇌진탕이 걸린 그 자리에다가 깔아야 하나 이제. 그래야지 이제 덫이 맞지. 이건 10m 가면 되겠다. 10m 가고 라이 가면 될 것 같은데. 10m 가고 라이. 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비바라기 안 가도 돼. 라이 가야지 이제. 방템 두 개 이상. 나 말했잖아. 방템 두 개 이상 나오면 라이를 가야 돼. 난 추격전이 좋더라. 피업 요거 하나 있잖아. 헤르메스. 너무 피업을 많이 갈 필요는 없어.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템을 가야지. 내가 피바라기 가면 집에 안 나오잖아. 인사 부르자. 이거 없나? 그래. 이게 연사포, 케이틀리 연사포가 좋아. 킬딸 치기 존나 좋아. 아니 덧선마가 좋아요. 좋으니까 알려. 야 교육방송이니까 덧선마 좋다니까 좋은 걸 알려주는 거지. 봐봐 결국에 이 판도 열심히 하니까 이기잖아. 나 끌리는 줄 알고 플랫 써버렸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케이클리 근데 낮은 구간에서 쓰고 진짜 나쁘지 않아. 설계는 계속 해주시고 내가 싸울 쪽에다가 따가라지는 게 될 것 같아. 오졌다? 오졌어? 그냥 덫을 잘 깔아야 돼. 덫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역시 추천을 받아야 돼 갱제는. 추천 너무 안 올라간다. 1000개까지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